선박장이 아닌데 여기는? 왜 여기서 이벤트지? 왜 나침반 가방에 넣으라니까 안 넣는 거 봐 저희. 스키니와 사센데. 너희 맘대로 못한다. 여기는 나야. 나의 요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라고 말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부서지겠네 이거. 와. 튜토리얼. 아 BOE. BOE를 습득하면은 블레스 게이지가 3 이상일 때. 연계 중에 L2를 꾹 누르면 커다란 데미지를 필 수 있습니다. 연계 제한을 무시하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연계수 후에 발동하는 게, 발동함으로써 연계 히트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연속 히트를. 그리고 소울이 1 이상 증가한 효과도 가집니다. BOE로 적을 쓰러뜨리면은 장비품 드롭률이 대폭으로 상승합니다. 야, 안 돼. 이 맞아야 뭘 할 거 아니야. 다 가도 안 해, 이 멍청. 응? 지금이다. 리졸 페인 하는데 내 피 어디 갔냐, 다. 아! 내 피! 내 피 뭐 하다가 다 달았어? 이거 뭐야? 요마의 장갑이야? 나한테는 그런 거 대응할 만한 게 없는데. 장갑은 있다. 요마는 없어.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아 야 아이젠 그거 내 건데. 어떤 놈이 먹었냐? 아이씨 내 소울 어떤 놈이 먹었어. 얘들아 BOE 있어. BOE 안 쓰고 뭐하니? 아니, BOE 쓰거라. 잡아버렸네. 우나츠키바와 고마노 수다. 아레자. 손착장은 엄마 투성이야. 시간가 나이. 시간이 없어. 아이젠. 船에 도마라즈니 배를 멈추게 하지 않고 해문을 지나가도록 지시할 수 있어? 그렇다면 배는 괜찮은데 우리들은 어떡하게? 우리들은 이 밑을 지나간 배에 뛰어내릴 거야. 그 밖에 없잖아. 아이젠, 호텔은 신호를
필요 없어. 방엘티아고는 해문을 뚫고진 할 거야. 말하지 않더라도? 나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 아이프리드 해적단 너 리웅이다. 아이프리드 해적단의 유기 유이야. 아 뭐야. 해적단 시기야라고. 정말로 그대로 오네. 해적도 가자. 저기 2호 2호를 좀 봐줘. 뭐 찾잖아. 아 그래 저기 있다.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신이 보증해줬으면 하니? 이호야 저기 있어 저기 팔 이호야 시간이 없어. 어 찾았다. 야 다들 뛰어내리잖아. 아, 잠깐 너 뭐해? 말 안 듣는 건 답이 어이 일어났네. 으아 나침반이 문제니 하여튼 말 안 듣는 꼬맹이라니까. 떨어진다. 라이센터! 라이피센. 어떡해? 안타와. 정말 너 참. 어, 당첨. 역시 나야. 이거예요. 쟤도 밑에서 놀다가 지금 타는 거네. 오, 아예 이렇게 펴놨구나. 네, 기술 습득. 어, 이제서야 배우네요. BOE를. 어, 브레이크 소울을 사용 시에 비지 증가량이 늘어나는 랜덤 스킬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블라스트 게이지, 어, 숨겨진 힘을 해방하기 위한 게이지로 이걸 모아서 BOE가 사용 가능합니다. BOE를 습득한 캐릭터는 게이지가 3 이상일 때 연계 중에 L2를 계속 누르는 것으로 연계 제한과 관계없이 BOE를 낼 수 있습니다. 블라스트 게이지 회복 수단은 브레이크 소울이 가장 유용합니다. 기술 카운트는 별이고. 아닌가? 어, 술기 사용 횟수에 어, 따라서 별을 획득할 수 있고 별에 비례한 칭호의 스킬이 반영되거나 아니면은 전투 개시 시에 블리스 게이지 회복량은 각 캐릭터의 어, 모든 술기의 별 합계와 비례합니다. 여러 가지 쓰라 이거네요. 그럼 게이지가 더 빨리 찬다고. 오미고토. 훌륭해요. 일단은 목숨의 은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멋대로 만져서 폭발시킨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좋은 폭발이었어. 미안해요. 제대로 들고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이야. 가세. 진로다스. 어, 나한테 줘. 진로를 봐야 돼. 흠. 안 주네. 나라. 그러면 네가 나침반을 봐. 하지만 어, 잘못 읽으면은 상어밥으로 만들 거야. 식갈이네. 어, 잘해야겠네. 저기 라이피셋이 뭐예요? 이름이야. 네 이름. 결국 지워버리네. 내 이름? 라이피셋이야? 이 이름이잖아. 좋은 이름 아니니? 마기루 하다잖아. 마기루만큼은 아니야.
가이쿄를 넘겨서. 해협을 지나가자. 진로 도래. 라이프 세트. 진로를 잡아라 라이프 세트. 진로와 로그레스. 진로는 로그레스야. 우리 배는 그나저나 우리 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야, 신선하다. 야, 신선한 걸. 제대로 항구에 도착했어. 오메가 잘 됐구나. 상어밥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노. 해적선이 こんなに 괜찮아? 해적선이 이렇게 당당하게 와도. 북쪽 바다는 어땠습니까? 부장. 헤라비사하고 요새가 함락당했어요. 앞으로 북쪽은 혼란 상태일 거야. 선장의 단서는 어때? 그러니까 타이타니아 섬에 갔다던가 하는데요. 그 대마사가 관리하는 감옥도인 걸. 알았어. 가보도록 하지. 평소처럼 우리 회사의 상선으로서 적막장을 냈지만 조심하세요. 로그레스에서 성대한 의식이 있다고 해서 식전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나르호도. 과연 정보가 보라드의 미카엘이って 와けだな. 정보가 이 배를 세우는 거에 보답이라는 거구만. 최신 정보를 이지하야고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려 주면은 상인은 돈 벌 기회를 얻을 거 아니야. 가이족도 가봤대 그래라. 그러니까 해적도 감싸 주는 거구나. 아이젠은 여기저기의 항구에 이런 연주를 갖고 있겠지. 역마대와 시바리키렌다유가타자. 소난다. 그렇구나. 감옥도에 있대도 무다요. 감옥도에 가도 소용 없어. 아이프리는 거기 없어. 어째서? 아타시와 감옥도から 탈출했다. 우리는 감옥도에서 탈출했거든. 감옥의 수인이 말했어. 죄인이 아이프리도. 여기서 이 섬에서 살아서 나간 건 아이프리드뿐이라고. 메르키오르라고 하는 할아버지 대마사가 데려갔다. 이츠모와 본부에 있을 하즈다요. 그러니까 라이피셋이 메르키오르는 특등 대마사. 해적 반 아이프리드는 우리들 선장이야. 그 녀석의 실종에는 성료의 높은 분들이 관련돼 있겠지 하는. 오토노 로그레스 리키오니 있다 것도 ないけど. 벨벳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남자다로. 목적은 同じというわけだな. 그래서 그 메르키오르가 하는 게 뭐야, 별궁에 있다라고 하니까 벨벳 목적도 그쪽 아니야? 하고. 목적이 같으면 같이 가자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누가 누구의 문제에 엮이게 될런지. 언제까지 아저씨 가지고 조종해야 돼? 사키. 도코로데. 그나저나 너희들 배 말인데. 아레몬 나카마가 그것도 동료가 타고서 해문 요새를 빠져나왔어. 우리 탐색선으로 사용하겠어. 멋대로 해. 우리도 멋대로 타온 거니까. 탐색선이 뭐예요? 탐색선의 담당은 베니크야. 근성한테 설명을 들어. 베니크가 누구야? 그리고 우리 도마뱀은 어떻게 됐어? 그러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도마뱀 냥냥냥냥거리고 있는 애가 있다. 슬래시 앤 벌룬 몸을 움직여서 노는 거예요. 샴발룬 2를 즐긴다. 슬래시 비트를 즐긴다. 헬프 샴발룬 2가 뭐야? 도전자를 한 명 선택해서 계속 나오는 벌룬을 모두 파괴할 때까지 시간을 경쟁하는 결혼 윈 게임입니다. 조작 방법은 전투와 똑같습니다. 슬래시 비트는 뭐야? 도전자를 하나 골라서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낼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윈 게임입니다. 조작 방법은 전투와 똑같고 개시 시에 비즈가 회복됩니다. 뭐야 이거 거의 그냥 투기장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가볍게 즐겨도 되는 거야?
くわよ。呪い邪魔よ。そこをどけ。効果人クーハーで攻撃。やれやれ。아목표타임은 4초인데 5초 53으로했네이거요크하제스타기잠아요고카미크크하제스타기아이고야레야레뭔가대단한기술이아니면힘들겠는데이거요고카미크고카미잠아요고카미크크하제스타기더오래걸렸네야레야레그래서코인으로아이템을교환할수있어가볍게한걸로330장모였는데히뭐평범한그냥교환아이템같은거우리그냥땅에서집는거5000개모아야되네요왜이렇게많이모아야돼아머글래스가4000개인데그렇게비싸네아이젠불노르민세트 노르민세트는뭐야언제든지루드가750장쓸모있는게없어이게재밌겠다데미지입히는거이거와요소긴캐스쿠호제쇼비쇼코카빈제네로이아게리아노코다쿠아이쿠호제쇼비쇼제리아노코다쿠아이야레야레그래서내점수는몇점이에요아내가 C 라니야레야레이래도 C 플러스네 야아니근데9등축하해하면서뭐하나주네요뭐야이거근데저거15만이라고했지5초아니15초안에15만장난아닌데허뭐야이거허벨벳의모습은온데간데없고 미쳤네뭐이런걸다줘자하여정보를수집하면서안으로들어가봅시다한국에뭔일이있나한국은뱃사람의전장이야어슬렁어슬렁에다가바다에떨어질걸그렇게외치는성질급한사람이많으니까조심해아니다여기가나중에가는길이구나위에부터아닌데저기별이있는곳은저기인데여기한번보고갈까아마상점은안해도있을법한데말이죠새가있어요조만간이눈으로구세주님의모습을볼수있는거구나왠지지금부터눈물이날려고해그래서일부러남양어쩌고섬에서온보람이있달까라고하네요식전이행해지는거는왕도라고하니까얼른수도로가자왕도가수도겠지어메그거절대로지목숨걸고하는거지그러니까목숨은걸지않아
도박은 성료가 금지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성료가 금지라면 안되겠지 하면서 둘이서. 올리브오일, 소금생전 720원. 어 모두 수도에 식전을 보러 갔어요. 이렇게나 밝은 행사라니 오랜만이네요. 개문의 날부터 10년 어두운 시대가 계속 갔으니까 라고 남자가. 식전에 서둘러서 식전에 맞춰서 극단이나 놀이꾼들도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볼까? 상점이고. 파나시아 보틀 좀 사자.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파는 그런 좀 새로운 무기가 있네. 4랭크 무기가. 4랭크 무기는 무기는 됐고 방어구를 좀. 방어구 왜 방어구가 남자 거밖에 없어 이씨. 부츠 하나 사자. 아 뭐야. 아 얘 기준으로 돼 있었구나 이런 젠장을. 아 캐릭터를 바꾸면 바뀌네. 아 이런, 전혀 몰랐네. 이거랑 벨트 하나 사야 돼. 방어구는 글쎄 방어구는 좋은 게 없네. 나머지는 그냥 가도 돼. 지금 벨벳은 스킬을 다 배워놔가지고. 아 갑옷 사야 되는데 벗어 임마. 어디 건방지게. 왜 이렇게 많아 탈리스만. 이거 근데 애들 신발 계열은 다 배웠네요. 그리고 남정대도 옷이 한벌 필요하긴 한데 솔직히 남자들은 어찌든 상관없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니? 꼬맹이 사주자. 그 최대 HP 30인거 이거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이거 좀 사줘야겠다. 얘들 HP 좀 올려줘야지. 저거는 얘가 끼면 되겠다. 됐다. 이러면 중복되는 거 거의 없겠지? 신발 빼곤 없는데. 신발은 뭐 나중에 물려 신으면 돼. 알고 있어? 알고 있었니? 성료가 다나 길가의 북쪽에 엄청난 신전을 엄청난 신님을 모시는 커다란 신전을 만들었대. 한번 봤는데 성료의 대단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 아 보고 싶지만 반대가 보고 싶은데 대단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라고. 성료도 꽤나 쫌생이구나 그 여자가. 장비에 스킬이 있어요. 아 칼 여기서 팔잖아. 파는 게 아니라 주잖아. 젠장을 괜히 돈 주고 샀네. 아니 상점에 파는 거를 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더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려면은 차라리
어차피 죽으면 좋은 걸 주던가. 또 삽질한 거 아니야? 어딘가에 극악인을 가둬둔 감옥도가 있다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지? 정말이야? 거긴 엄마가 대량으로 잡혀있대. 사실이야. 탈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야. 실제로 우리들이 여기 있거든. 설마 너희들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감옥도의 죄인들한테 죄인들보다 힘 심한 꼴 당할 거야. 남쪽 섬에서 소문의 식전을 보러 온 거 왔어라고. 무려 나라의 장례에 대해서 중요한 연설을 한다고 해. 그건 놓칠 수 없겠지. 나는 노스간드령의 헤라비사에서 왔어요. 테레샤님한테 승선 허가를 받아서 해문 요새 검문도 받고. 오래 걸렸죠. 하지만 그분이 여는 중대한 식전이니까요. 절대로 고생한 만한 보답이 있을 거예요. 식전 기대된다. 장비 마스터했으면 다른 거 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스터한 거를 또 끼면은 효과가 두 배라고 해요. 잠 한번 잘까? 근데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여관에 느낌표 마크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잠깐 왜 별이 배 쪽에 맞아 배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했지. 헨리그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벤위기구나. 제구나. 제가 탐색선이 어쩌고 얘기를 해야 되네. 아이젠한테 부탁드렸는데. 탐색선이 뭐야? 이해를 탐색하는 배야. 우리들이 사는 미드간드 왕국 밖에는 이해라고 불리는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걸 찾는다는 거야? 뭐 때문에? 물론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야. 세계지도. 그래. 전 세계를 망라한 지도의 완성은 우리 라이프리드 해적단의 야망 중 하나야. 그걸 위해서 바넬디아호도 한번 이대륙까지 항해했었지. 이대륙까지? 로망 있는 얘기인걸? 못 알아먹겠어. 모르는 장소에 지도 따위 있어도 어디다 써먹을 건데. 하지만 광대한 이해의 탐색에는 강한 운이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운을 이용하고 싶어. 운을 이용해? 어떻게? 너의 직감으로 탐색선한테 지시를 내줘. 보답으로 바네티아호는 너희들이 발로써 협력할게. 탐색으로 얻은 물자도 너희들 마음대로 써도 돼. 지시는 실프모도키라고 하는 전서조를 사용해서 어디서든지 낼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난 거 찾을 수 있어 라네요. 곡물의 식재 레시피. 나쁜 얘기 아닌걸?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뭐보다 재밌어 보여. 뭐 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다면은 내가 도와줄게. 자, 메뉴에 이해 탐색이 추가됐습니다. 이해 탐색의 메뉴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탐색선을 보내는 건데 이해 탐색에서는 탐색선을 사용해서 미지의 해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탐색은 탐색선을 파견한다로부터 해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탐색을 행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레이몬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역이 있어요. 탐색선은 탐색 레벨이 있어서 레벨에 따라서 파견 가능한 지역이 제한됩니다. 탐색 레벨은 오른쪽 위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탐색을 보내봅시다. 파견하기. 그래서 탐색을 행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니까 선원들이 힘내서 엄청난 속도로 귀환해 왔습니다. 라고 귀환해 줄 겁니다. 라고. 마츠비오. 출발. 탐색 무슨 5초 만에 하고 오냐? 성과를 확인해 그래. 눈앞에 살짝 오고 온 거 아니야? 윈 윈 루즈. 이런 걸 얻어왔다라고 탐색선이 귀환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발표에 넘어갑니다. 탐색에서는 3번 배틀이 이뤄지면서 승리 횟수에 따라서 보수로서 경험치나 아이템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나 아이템 이외에도 요리 레시피, 신규 탐색구역, 보물 등의 특별 보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면 탐색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탐색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습득한 탐색 스킬이 발동하면 경험치 상승, 아이템 수수 상승 등 여러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네요. 다시 한번 보내봅시다. 탐색이 개시됐습니다. 다음은 정규 시간 후에 귀환할 겁니다. 이해 탐색을 활용해서 지금부터의 모험을 즐겨주세요. 30분 걸리네요. 이제 보고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가 나올지 기대되는 걸? 보물이 있는 침몰선이라던가 해저 유적이라던가 무인도라던가 신항로를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맛있는 물고기가 좋아. 비싸게 팔릴 걸. 그렇지 하는데 남자들이 이해 못한다는 듯이.